Story do Gomes.이게 사고가 예견됐다라는 의견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콘크리트 납품하는 이 레미콘 업체 세 곳이 예전에 그 국토부로부터 품질관리 실태 점검에서 부적격 받은 그 네. 곳이거든요. 그리고 이 직장인 커뮤니티 안에서도 GS 관련돼서 이 블라인드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대요. 2020년에서 2021년 당시 시공에 들어간 아파트들이 네. 보통 철근이 부족하고 원가 상승 때문에 이 철근이 부족하지 않았냐라는 그런 얘기들도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붕괴 사고 지난해 뭐 아이파크 말씀을 드리면 화정 아이파크 같은 경우도 이거 뭐 슬래브하고 외벽 무너지는 그런 사고들이 네. 있었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콘크리트 강도 실험을 해봤는데 지금 17개 층 중에 15개 층이 강도가 기존 강도의 85% 정도밖에 안 되는 불합격 수준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그 시기 때 지금 건설 자재 대란 났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철근 재고량 부족하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더 일어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견됐다라는 사고들이 하는데 사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화정동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입주가 안 된 곳이잖아요. 네. 근데 지어지면 아파트가 붕괴가 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 지금 입주가 아직 안 된 아파트들은 어떻게 될 거예요? 지금 앞으로 이렇게 예견돼 있고 앞으로 더 나올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당시에 화정동 아이파크 무너졌을 네. 때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던 쟁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잠깐만 아까 그 서울 센트럴자이나 뭐 검단 신도시 네. 공공아파트 관련해서 부연을 하면 뭐 철근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빠졌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뭘 기준으로 보시면 되냐면 준공도면 기준으로 해서 네. 실제로 그 준공도면에 있는 것과 달리 시공됐느냐라고 하면은 그걸 하자로 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어진 아파트들은 뭐 준공도면과 그리고 실제로 지어진 아파트 간에 뭐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하자 존재 여부를 따지게 되는데 이렇게 아직 입주를 하지 않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이라기보다는 계약서에 보면은 입주 지연에 따른 지연 손해금을 배상하도록 돼 있어요. 네. 이게 상당히 지연 손해금 이자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네. 사실은 뭐 이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입주 일자는 대부분 맞추거든요. 요즘은 네. 좀 특이한 네.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거는 똑같이 어디에 적용이 되냐면 그 수분양자가 그 중도금이나 뭐 잔금을 납부하는 네. 네. 그 지연 이자에도 똑같은 이율이 적용이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거를 높게 잡아두면은 원래 이제 그 수분양자들이 뭐 중도금이나 잔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았을 때 거기에 따른 지연 손해금을 산정하는 기준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시공사에 좀 유리한 규정이었던 거죠. 근데 네. 이런 좀 특이한 상황들 뭐 화정동 아이파크처럼 무너져 버려서 그 입주 지연이 된다거나 네. 아니면은 뭐 다른 뭐 공사 기간이나 뭐 이런 것들이 늘어져서 그래서 입주 지연이 된다거나 했을 때는 이게 상당히 지연 손해금 비율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시공사 입장에서는 여기에 따른 손해가 또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화정동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도 분양 계약을 만약에 해제를 안 하고 입주를 하신다. 어쨌든 그 입주 기간이 굉장히 많이 늦어짐에도 불구하고 기다렸다 입주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네. 이 지연 손해금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좀 부담이 되다 보니까 시공사에서도 분양 계약을 뭐 해제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해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좀 지연 손해금을 조정해서 다시 계약을 체결하자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수분양자들한테 한동안 제안을 또 했었던 사례도 있었죠. 네. 근데 이게 만약에 분양 계약을 이때 그 해제하지 않고 그냥 가시면은 지연 손해금 받으시는 건데 해제를 한다라고 하면 이게 위약금 규정이 또 별도로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 계약금 상당액으로 정하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손해배상금으로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근데 이제 화정동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도 어땠냐면 뭐 여기 그 분양가랑 시세랑 비교했을 때 분양가가 너무 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다렸다 분양받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참 요즘 그 하자나 건물 관련돼가지고 시공 관련돼서 문제가 좀 많긴 하겠네요. 네. 네, 실제로 그렇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저도 네. 이게 그 기사로 본 거긴 한데 네. 네. 충주의 한 이제 민간임대 아파트였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있었는데 이게 여기가 하자 논란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민간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 잘 아시겠지만 네. 이게 임대주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분양을 한 아파트는 아니란 네.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뭐 그 하자를 좀 보수해달라라고 하니까 그냥 네. 뭐 그 시공사 쪽에서는 그냥 사세요. 뭐 이런 네. 비아냥거리는 네. 그런 네, 문구들도 붙어져 있었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
혹시 민간 임대주택 하자 관리 어떻게 해야 좋을지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실까요? 지금 그 봤더니 원희룡 장관 뭐 페이스북에 열 받아가지고 막 내용들 막 썼더라고요. 네. 예, 지금 이런 민간 건설 업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얘기가 될 거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지원을 받은 뭐 민간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하자 보수 요 문제 있잖아요. 네. 제대로 처리받지 못하면은 공사비 뭐 이제 잔금 받지 못하고 네. 또 향후에 임대주택 사업 이게 그래도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네. 여기서부터 완전히 퇴출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가 나오고 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공 민간 같은 경우도 사실 기금 관련돼 가지고 뭐 융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 받으면서 공적인 자금 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공공성을 좀 높여야 되는 건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비아냥하는 것처럼 그냥 사세요는 이거는 뭐 아주 인식 자체가 임대주택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태도가 이렇게밖에 안 되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시공이나 입주 거주 예전 같은 경우 시공 단계라고 하면은 이제는 입주하고 거주하는 단계까지도 품질 관리나 하자 관리 이런 것들 앞으로는 개선하겠다라고도 하고 개선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주택들을 보면은 그 취득을 하고 운영을 하고 처분을 하듯이 이 시공 같은 경우도 그 거주를 하면은 시공 단계 이후로는 입주하고 거주를 하는데 이때 그 입주하고 나면은 땡 되다 보니까 전혀 이런 안일한 그 문제점들이 사회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공사비 관련돼서 얘기해서 부실한 공사장이 굉장히 많을 건데 앞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측면에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은 앞으로는 퇴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공적인 자금을 받고 하는 곳은 좀 괜찮은데 지금 모르겠어요. 페이스북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현장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직접 나섰는데 공공지원 받았으니까 네. 나섰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그냥 또 이제 민간 사업장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너무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 중구의 아파트 있잖아요. 서울역 네. 센트럴자인 여기 같은 경우도 필로티 외벽 붕괴 사고 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여기도 그냥 국토부 산하기관에서 그냥 점검만 하고 그쳤고 민간 사업에서는 현장이다 보니까 지자체 관할이 아니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뭐 민간 쪽에 거주하고 계시고 입주자 같은 경우는 뭐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겠지만 이게 현실적으로는 조금 뭐 정부 입장에서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민간 임대주택 관련돼 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뭐 공공주택 안에서도 나오겠지만 이 임대주택 안에서도 정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공사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부실 문제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사세요 이런 문제들 보면 그러니까 결국 입주하고 거주하는 동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손해배상이 되는지 또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는지도 궁금해할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어떻게 대처하셔야 될지 되게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이게 민간임대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피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했었잖아요. 네. 우후죽순 네. 지었다가 뭐 이게 사실 임차권 자체도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될 정도로 맞아요. 네. 네, 인기가 많았었는데 요즘에 조금 주춤한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렇긴 한데 이게 민간임대주택은 분양을 받은 게 아니죠. 그래서 장기 어느 정도 기간을 채운 다음에 다시 이제 분양을 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네. 되는데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하자담보 책임이나 이런 걸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다만 이제 민법에 보면은 임대인은 해당 목적물을 임차인이 잘 사용하고 수익할 네. 수 있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물을 수 있겠죠, 이제. 그래서 실제로 뭐 이런 하자로 인해서 이게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하는데 지장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그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게 좀 심각해서 거주를 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네. 하면 임대차계약 해제까지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그래요? 같아요. 네. 네. 참, 이거 앞으로 문제가 좀 클 것 같습니다. 지금 지하주차장 관련돼서 붕괴되고 또 민간임대주택의 이런 하자 문제 좀 앞으로 손해배상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문제 같은 경우 업무도 좀 담당을 하고 계시나요? 이 저희 많이 하죠. 왜냐하면 아, 이게 네. 하자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나 뭐 이런 것들은 네. 사실 모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거의 모든 상가와 아파트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부동산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런 의뢰들이 많이 있죠, 실제로. 네. 관련돼서 지금 본인의 아파트에 좀 문제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김예림 변호사님이
관련돼서 또 소송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니까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GS건설에서 지하주차장 붕괴 관련된 이슈, 그다음 민간임대주택 하자 관련된 이슈, 또 손해배상의 가능성 이런 것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수요자분들 뭐 예전처럼 그 공급자 중심에 시장에 끌려가시지 마시고 본인들이 살고 있는 이 거주 공간 안에서 좀 적극적으로 본인의 권리를 또 찾고 또 본인이 손해를 받는 것 같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또 요청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